서울 송스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이 압사사고 우려에 강제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관객들이 나오면서 안전불감증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팀원과 위메프 사태를 두고 피해자들과 판매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여러 가지 얘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의 어떤 충격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가슴 철렁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 실내 공연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호흡곤란을 겪은 참가자들이 있었고 관객들이 있었고 공연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정말 가슴 철렁할 뻔한 그런 일이 또 발생할 뻔한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은요, 성수동의 한 실내 공연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음악 페스티벌, 특히 아주 유명한 DJ인 패기구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금 네.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지금 소방당국의 그런 제재에 따라서 이렇게 실내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결국은 안전하게 모두 이제 공연장 밖으로 빠져나왔고 인근 도로도 좀 통제가 잘 이루어져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이 실내에 몰리면서 다수의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 접수가 이제 줄을 이었고 이에 따라서 소방당국이 당초에는 새벽 4시까지 해당 페스티벌이 이어질 계획이었는데 1시에 조기 종료하고 이제 사람들을 해산시킨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어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참가했던 인원 중에 한 5명가량이 호흡곤란 증세를 좀 호소하기도 했고요.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에 귀가 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만 보더라도 좀 사람들이 빼곡히 가득 있는 모습인데 이게 실내 공연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온도나 좀 수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정 수준으로 지켜졌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실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면은 출입구 쪽이 정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만큼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는 그런 행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출입구가 대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런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이라든가 정식 콘서트장처럼 넓게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출입구가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출입구 쪽으로 좁은 출입구 쪽으로 많은 인원이 몰리면 정말 위험한 그 압사사고의 위험이 충분하고요.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내에서 이제 흥분한 상태로 같이 뛰게 된다거나 특히 유명 가수나 이 패기구 출연으로 인해서 무대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면 압사 위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공연이 중단이 되었지만 지금 이런 사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방책이나 대응 매뉴얼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공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일단 기준선인 2,000명을 지켰다라고 의혹을 반박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소방당국은 관람 인원을 4,500명, 거의 2배 넘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00명과 4,500명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는 실내에 수용 가능한 인원수를 지켜서 티켓을 판매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실내에 수용된 인원뿐만 아니라 이 해당 행사장 주변에 인근의 도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해당 행사장에 들어가려고 한 인원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하지만 소방당국은 지금 인원이 4,500명가량 몰려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행사 진행 과정에서 어떤 법의 미비점은 없었는지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해서 티켓을 판매하거나 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 외에 안전 기준들은 지켰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게 참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결국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금 좀 그런 생각을 되풀이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좀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적인 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건물에 있어서의 안전수칙 같은 부분은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따라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행사장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거나 뭐 환기시설이라든가 개폐시설, 뭐 그 외에 불이 났을 때의 대피 요령 등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네. 이런 대형 행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국제적인 페스티벌도 여러 차례 치러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어떤 이 관람객들의 입장에서부터 행사 중간의 과정 그리고 퇴장까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의 마련이 좀 절실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됐을 때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소방당국이 파견 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느 인원까지는 모여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인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뉴얼이 있다면은 이것이 대응이나 응대가 훨씬 수월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이에 따라서 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고는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순간에 질서 정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도 순식간에 사람이 몰리면서 한순간에 압사의 위험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 한두 명이 넘어지게 된다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밟혀서 압사당할 위험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작은 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어떤 법적인 기준의 충족 여부도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으로도 이런 페스티벌이라든가 공연에 있어서 이런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마련, 매뉴얼 마련이 좀 필수적이어 보입니다. 네, 손볼 부분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저희가 팀F, 팀원 위메프 지연 사태 관련해서 좀 짚어보죠. 피해자들이 모기업인 큐텐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뭐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큐텐은 해외 결사에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해 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팀F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팀원 위메프 사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기업의 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큐텐인데 큐텐이 굉장히 좀 문어발식으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난이 올 수밖에 없었고 해당 자금난이 결국 이번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및 환불 불가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지점은 큐텐은 오히려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 계속해서 침묵을 해오고 네. 있었죠. 이번에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해서 환불 및 지금 판매사에 대해서 미정산한 그런 지금에 대해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자금으로 어떤 흐름에 따라서 환불과 정산금을 지연할지에 대해서 마련된 바는 없습니다. 뭐 이것을 뭐 700억가량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어떻게 조달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뭐 중국에 몇백억 원 가량이 묶여 있기 때문에 뭐 해당 금원으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지만 이것도 지금 뭐 역시 뭐 들은 얘기, 전해진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라든가 해당 자금이 그래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거나 입증된 바가 없어서 여전히 이 자금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런 지연 사태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받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네. 점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판매자들이 지금 이미 두 달 정도 전에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그 대금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이 판매자들도 본인의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임금도 줘야 되고 다시 또 물건을 사와야지 다음 물건을 또 판매할 수 있는데 이 정산금 지연 사태가 계속되다 보면은요 이 빚이 이 판매자들도 눈덩이처럼 커져서 줄도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휴텐 측에서 좀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고 이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지만 빠르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법이라든가 강제적으로 수사를 해서 빠르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큐텐이 어떻게 해외로부터 자금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은 소비자들이라든가 판매자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바는 네. 없습니다. 긴급하게 해외 자본을 뭐 수혈해 오겠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도 관련해서 집단 분쟁 같은 것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어서 이 큐텐 사태 해결에 다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뭐 700억 원을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 미 정산금이 아직 정확하게 집계도 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700억을 훨씬 웃도는 그런 비용이 지금 집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추산은 되고 있어서 700억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것이 뭐 큐텐의 말처럼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급한 불을 끄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관계 당국에서도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일단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빠른 중재 그리고 지금 여러 로펌에서도 집단 소송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 들리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신속하게 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한 분들 입장에서는 카드사에 취소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여기서 전자결제대행사 피지사도 엮여 있잖아요.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공지되어 있고 안내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제 취소가 가능하게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카드로 뭐 결제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할부 결제라고 네. 하죠. 몇 개월 이상 할부 결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할부 결제를 한 경우라면은 이제 항번권 행사를 통해서 할부 결제, 더 이상 할부금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둘 수 있고요.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라도 해도 이제 결제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 카드사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신청한다고 바로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드사 등에 신청을 할 때 내가 지금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증빙 함께 첨부하셔야 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원 같은 부분이나 위메프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내가 지금 물건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캡처 자료 같은 것도 함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흔히 간편결제 서비스들도 지금 환불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피지사들, 뭐 카드사들도 엉켜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 원래 환불 받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 카드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과 할부 결제 항변권 신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좀 대비하면 좋을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업체가 다 껴있는 상황이잖아요. 줄도산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소비자들의 피해도 극심했죠. 뭐 여행 같은 비용 같은 경우라면 1,000만 원 넘게 지금 팀원에 물려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근데 판매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팀원의 입점에 있는 업체들, 위메프의 입점에 있는 업체들의 피해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구조를 보면은 우리 소비자는 팀원이나 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는 것이고요. 이 팀원이나 위메프가 수수료를 제하고 나서 판매자에게 남은 대금을 입금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내가 물건을 사면은 돈은 바로 내지만 이것이 판매자에게 그 시점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일에서 늦게는 두 달가량이 네. 지난 다음에 정산이 되고 있어서 판매자들은 이미 지난달, 지지난달 대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자들의 줄도산이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지금 받고 있지 못한 판매자들이 못 받고 있는 돈이 1,7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도 추산이고 네. 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말 그대로 줄도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해당 채권들, 그러니까 받지 못하고 있는 돈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티몬과 위메프도 소비자에 대한 환불 절차를 좀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매자들과 소송전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판매자들이 좀 집단으로 함께 집단 소송 같은 부분도 지금 준비가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죠. 추가로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의 이 찍히는 게 다른가 보죠. 신발 밑창을 조사해봤더니 가속 페달을 밟은 뚜렷한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증거가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국과수에서 지금 해당 가해 차량 운전자의 운동화 밑창을 조사를 해봤더니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브레이크 페달도 밟게 되고 이제 엑셀 페달도 밟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내가 이런 페달을 밟는다고 해서 내 신발 밑창에 어떤 흔적이 남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한 충격을 받는 사고시라면은요, 당시 사고의 충격에 따라서 이제 운동화 이렇게 신발에 마찰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그 브레이크 패드의 자국이라든가 엑셀을 밟았다면 엑셀 위에 나와 있는 그 모양의 자국이 신발에 남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국과수에서는 이 운전자의 신발에서 엑셀 페달의 자국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고 직전에 이제 엑셀 페달을 밟았다는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증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증거가 나옴에도 일단 당시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전히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것이 급발진 사고였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화의 바닥에 찍혀있는 엑셀 자국 그리고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했을 때 이렇게 차 안에서 엔진 음도 이제 음향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그 엔진 음을 봤을 때 지금 가속 페달 그러니까 엑셀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음성 기록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CCTV를 확인했을 때 차량이 마지막에 100km 이상으로 가속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번 사건 정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9명이 발생했고 그 외 사상자도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범죄의 중대성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여전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것은 엑셀을 밟은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여지는 있어서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죠.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재혁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또 다른 유튜버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해당 사건은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찌양 씨를 협박해서 이제 금전을 갈취한 그 공갈 사건과는 별도의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어 오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구재혁 유튜버가 BJ 수트라는 사람과 사이에서 2,200만 원을 오고 간 정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협박이나 공갈로 인해서 갈취한 금원이 아니라 이것은 구재혁에 대한 단순 후원금으로 보아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후원금으로 본 이유는 뭔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응원하는 그런 후원금이었지 공갈이나 협박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금전 거래가 오고 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협박에 의해서 줬다거나 공갈로서 내가 원치 않으면 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공갈이나 협박으로 보려면 공갈이나 협박의 증거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소인은 지금 경찰 처분에 불복을 한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사이버 래커들의 그동안의 행태 그리고 이렇게 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게 좀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해당 사건, 이제 BJ 수트 사이에 오간 금원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이것은 후원금으로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겠다 밝히고 있거든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유튜브 생태계가 이전까지는 특히 이번에 찌앙 사태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정확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유튜버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 구조가 조회수를 통해서 올리는 부분, 그러니까 광고 수익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본인의 영상에 어떤 협찬품을 제공하는 경우 협찬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후원금 명목으로 뭐 유료방을 개설한다거나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원의 성격이 어떤 범죄 수익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당하게 응원을 받는 이 팬으로부터 받은 응원금, 응원차의 어떤 후원금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진실 공방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굉장히 철퇴를 내릴 것이다. 네. 필요하다면 네. 구속 수사를 하고 이 범죄 수익의 그 수익 출처를 들여다봄으로써 범죄 수익으로서 몰수 추진 가능하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대규모의 수사 그리고 필요 시에는 이런 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발생한 또 이어진 사건들의 법적 쟁점 인주의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